네, 이어서 오픈 경기 두 번째 경기 대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코너 허선우 선수, 이종석 복싱 소속이고요. 전적은 2전 1승 1패, 나이는 30세, 신장 180cm, 체중은 79.80kg, 스탠스는 오소독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홈코너 이주영 선수는 한복싱 소속, 데뷔전을 또 치르는 거. 나이는 30세, 신장 171cm, 체중은 78.50kg, 스탠스는 오소독스를 다시 사용을 합니다. 오, 30세의 데뷔전입니다, 이번에. 뭐, 그 중요한 게 요즘은 옛날에 20대가 주류가 됐지만 요즘은 신체 조건이 다 좋아져서 30대 선수들이 많이 챔피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20대 후반 정도 되면 노작이라고 소리되는데. 그렇죠. 요즘은 한 40까지도 충분히 합니다. 그 신장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이번에는. 78kg인데 171cm 정도면. 네. 171cm라고 나왔으면 이보다 작은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키가 좀 상당히 단순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체중이 비슷하다는 건 굉장히 몸에 비해 근육량이 많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근육량이 많든지 배가 나왔든지. 아, 배가 나왔든지. 일단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통통한 선수일지. 아직 저희의 눈에 선수의 모습 보이지 않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비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갖추었다가 보이게끔. 그 신비감. 네, 잘 신비감. 갖추고 있고요. 네. 반면 이제 허선우 선수 같은 경우는 180cm에 80kg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체형 아닌가요? 아, 좋죠. 제가 평소 체중이 82kg 나갔거든요, 현역 때. 네. 63.5kg 뛰었으니까 20kg 좀 내려요. 요즘 선수들은 그렇게 세우면 안 돼요.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홈코너의 이종석 복싱 소속 허선우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에서 뜨거운 박수와 함께 허선우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청코너 한복싱 소속의 이주영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엄지손가락이네요. 짧고 굴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다부진 체형의 이주영 선수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저보다 작은 선수들이 어렵더라고요. 왜죠? 일단 맷집도 좋고, 네. 중심이 낮으니까 잘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요. 키 큰 친구들은 때릴 때 많은데, 네네. 짧은 애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김정범 해설 같은 경우에는 리치보다는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아, 복싱은 바란스입니다. 바란스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선수로. 장례 소개와 함께 장법판 심판입니다. 네, 장법판 주심이 링으로 올라왔고요. 양 선수 모두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픈 경기 두 번째 경기 홈코너의 허선우 선수, 청코너 이주영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종이 울렸고요.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역시 4라운드답게 첫 번째부터 몰아치고 있어요, 양 선수 모두. 오우! 묵직하게 들어가는 이주영 선수의 펀치. 반면 허선우 선수는 잽으로 견제를 해주고 있네요. 잽이 기니까요. 네. 리치 차이를 확실하게 활용해주고 있는 거죠. 이주영 선수가 짧지만 주먹이 좋네요. 계속해서 양쪽 훅을 번갈아가면서 자신있게 활용해주고 있는 이주영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한 대 한 대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럼요. 중량급이에요. 80kg급. 아우. 리치와 무게의 차이. 이 두 차이가 딱 이번 경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우, 묵직하게 주고받는 양 선수인데 피하질 않아요, 전혀. 그런데 이번에 돌아서면 때리면 안 돼요. 네. 이영 선수 크게 맞은 듯 버튼을 돌아섰죠. 아픈가 봐요. 이거 눈이 좀 부은 듯한 모습. 이 앞시 방송 타이머가 타임키퍼가 좀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일찍 끝나고 일찍 시작되었는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빠르게 수정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선수 과감하게 파고들면서 흔히 말하는 인파이팅을 구사하고 있죠. 그럼요. 허선우 선수는 인파이팅에 대항하기 위해 아웃복서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아웃복싱이다 파이트다 하는 개념이 이제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알리는 아웃복싱이라고 계속 죽으라고 아웃복싱만 하고 브레이드는 계속 들어가면서 인파이팅하고 그런 개념이었는데 네네. 요즘은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아웃복싱도 하고 파이팅도 할 줄 아는 그런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재밌습니다. 종목의 발전과 함께 선수들의 어떤 기량 발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겠고요. 치열히 공방 주고받는 양 선수 이종 선수가 슬슬 또 힘을 내네요. 근데 이주영 선수 진짜 한방 한방이 너무 묵직한 게 눈에 보여요. 그 수밖에 없으니까요. 무기가 하나다. 다 들어오길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허선우 선수가 들어가면 바로 휘두를 거예요. 가벼운 발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유인을 하고 있어요. 딱 데뷔전인데 상당히 노련한 경기 운영이 아닐까 싶은데 묵직하게 죽어버린 양 선수. 그렇지만 이번에 허선우 선수가 역으로 이종 선수를 몰아붙입니다. 어우, 얼굴이 크게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부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네. 복싱은 좀 취재했지만 생활체육대회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네네. 요즘 데뷔전 선수들도 옛날 데뷔전 선수 같지 않아요. 노련한 경기 운영 보여준다. 그럼요. 생활체육에서 다져져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다 잘해요. 네, 이렇게 종이 울리면서 첫 번째 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밌네요. 확실히 양 선수의 경기를 풀어나간 스타일이 좀 갈리긴 했어요. 묵직한 한 방으로 승부하는 이주영 선수와 가벼운 연타로 승부하는 허선우 선수를 못해주셨는데 허선우 선수 관장이 이종석 관장이라고 네네 스타일 추구하는 양 선수인데 샷을 안 하셔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거겠죠. 그렇겠죠. 다음 라운드 안내와 함께 선수들 잠시 휴식과 작전 점검식만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어떻게 밖에 나올까? 1라운드 마치고 어떻게 밖에 나올지. 첫 번째 라운드에서 어쨌든 서울에 대한 파악은 끝이 난 끝났어요. 거잖아요. 끝난 거요. 너무 확실한 플레이 스타일 차이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코치님, 관장님들께서 작전 수정을 해줬을 건데 그걸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럼요. 오, 왜 돌아서죠? 피스를 안 물었나? 아, 피스 안 물었네요. 선수 보호 측면에서 피스를 꼭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치과 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치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뇌 건강에 아,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네. 뇌는 이제 또 앞으로가 직결되니까. 그럼요. 아직 30세 젊은 선수들입니다. 어우, 양 선수 이제는 뭐 거리 조절도 없이 묵직하게 맞붙어서 허선우 선수가 오히려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주영 선수가 바랬던 상황인데 그렇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올 때 받아쳐야 되는데 허선우 선수가 왼손부터 들어가니까 그리고 혹은 또는 카운트부터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대응이 안 되고 있다. 대응이 안 되죠. 들어올 때 받아야 되는데 읽히고 있는 거죠. 그럼요. 움직임이 어우, 순식간에 자세를 낮춰주면서 바디를 노렸고요. 저런 펀치를 보통 하트브레이크 펀치라고 하나? 심장 쪽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멎어요. 왜 맞으면. 정말로 멎어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어요. 이제는 이게 복싱인지 씨름인지 모를 정도로 선수들끼리 끈덕지게 붙어서 극한의 인파이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주먹이 나오는 인파이팅이 돼야지. 머리가 들어가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럼요. 몸싸움이 많은 시합은 서로 힘들어요. 주심도 힘들고. 그렇죠. 주심이 이제 중재하느라 힘들죠. 근데 훅을 굉장히 이주영 선수는 지금 대맞았어요. 바디 깊숙하게 들어간 소리 났어요. 팡! 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귀에도. 퉁! 굉장히 묵직한. 지금 못 들었잖아요. 아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데미지를 느낀 거죠. 그럼요. 이러면 이제 사람이 쫄게 되잖아요. 근데 허선우 선수가 이거 안다면 또 계속 때려줘야 되는데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때문에, 사람 선수 때문에 지금 잘 몰라요. 그걸 빨리 세카리 이야기해줘야 돼요. 배를 좀 때려라고. 근데 이 허선우 선수는 확실히 스트레이트가 무기인데 이정 선수는 후기 무기 이렇게 갈리는 게 눈에 보이고 있죠 지금. 팔이 길어서 스트레이트 치고 짧아서 훅을 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운동해 본 바로는 훅이 더 멀리 나가요. 오히려 스트레이트는 오히려 길이가 길다. 왼발이 들어가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훅이 더 멀리 나가요. 그래서 짧은 선수들이 훅을 많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길어지는 만큼 또 이제 위력도 증가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왼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훅 쳐봤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근데 들렸나요? 허선우 선수도 이제 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확실히 보디보다는 머리 쪽을 주로 노려주고 있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경기는 허선우 선수가 지금 보디 이제 착취하게 때리고 있네요. 네. 지금도 조금 전에 보디 공격했었는데 어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경기 양상이 바뀌어요 바로. 그게 프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지시를 어떻게 수행하냐 그게 네. 제일 중요합니다. 아 보디 좋아. 아 가드 뚫고 들어갔어요. 보디 다시 한번 종이 울리면서 잠시 쉬는 시간과 적전 점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뭐 보신 대로 그냥 꾸준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허선우 선수가 착실하게 지금 잘하고 있고요. 이중 선수는 지금 좀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네요. 점수를 따고 있는 건 허선우다. 그럼요. 길어지는 만큼 또 이게 유력도 진거 아니야? 연타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허선우 선수가 왼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네. 아 근데 들렸나요? 허선우 선수 이제 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체력을 다 치를 줄 몰라서 그래요. 아. 그리고 타법 같은 경우에도 좀 연구를 좀 해야 돼요. 타법 어떤 타법을 쓰냐에 따라서 상대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렇군요. 이 타법의 차이 보통 어디서 비롯되나요? 뭐 틀어 치는 것도 있고 심어 때리는 차이도 있고 두드리는 차이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정권 단련을 많이 했어요. 어. 정권. 예. 뭐 바람의 파이터 뭐 네. 정권 단련하듯이 좀 단단해야 돼요. 주먹이 단단해야 권투를 하는데 주먹 다치 부상 있고 이러면 그 선수는 단련 안 한 거예요. 스트레이트를 뻗어도 묵직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강철 같은 주먹이요. 강철 같은 주먹이라 해야 돼요. 단련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철권! 그럼요. 이제는 거죠. 아, 근데 이정 선수는 이제 좀 심리적인 압박이 보이는 건가요? 이정만큼 들어가지 못하네요. 부지런히 들어가서 때려야 되는데 우리 역으로 거리 유지를 하고 있는 유정 선수의 모습이 됐고 허선 선수의 리치와 그 속도를 확실하게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4라운드 선수니까요. 후심들한테 네. 부진하고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일 관건이니까요. 그냥 짧은 시간 동안 비축해둔 체력을 다 짜내야 되죠. 그러면 이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부진해야죠. 아직 2라운드나 남아있거든요. 이번 라운드 포함해서. 그럼요. 한 라운드 하고 2분 정도가 남았으면 지금 좀 힘이 떨어지면 안 돼요. 가드가 풀리나요? 계속해 유효타를 허용하고 있는 이주영인데 선수는 날카롭게 노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느새 코너로 몰린 이주영 바디까지 허용하고요. 앞손이라고 어떻게 내밀어 보는데 배 맞았어요. 또 맞았어요. 네. 바로 목적에 또 바디 들어갔고요. 또 맞았고 배 때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노려줍니다. 가드가 풀리면 바디를 노려줍니다. 허선우 허선우 선수 배를 사람 선수인데 배를 때릴 줄 아네요. 저 참 노련하네요. 사람 선수들은 배 때릴 줄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렇게요. 아 좋습니다. 배 가운데로 묵직하게 들어서 허선우의 주먹. 적극적으로 붙어주면서 이지용 선수 너무 쉬고 있어요. 원두막도 알고 왜 자꾸 쉬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지친 건지 심리적인 압박이 느껴지는 건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아 계속해서 연타를 허용하고 있는 이주영 가드 올려보지만 허선 날카롭게 뚫고 들어갑니다. 백스텝에다가 턱까지 아유 잘합니다. 테크닉 굉장히 좋네요. 이 선수 그렇습니다. 어 피해주면서 다시 한번 카운터. 이주영 선수 잘하네요. 가드 올려주면서 붙고 파고 들어가고 허선 선수 이주영 선수 가드 빈 곳을 골라 때리고 있어요. 충격받았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두 방만 때리면 되는데 그렇게 머리는 먼저 들어가긴 하네요. 배를 신경 쓰니까 또 얼굴이 열리고 얼굴도 그렇죠. 신경 쓰다 배를 맞게 되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이지선다가 된 거죠. 아래 위를 공격하는 게 바로 그 이유수겠습니다. 얼굴 때리다 보면 배 때리고 배 때리다 보면 얼굴 때리고 계속 아래 위를 때려줘야 됩니다. 일단 이정 선수는 맞으면서 반격을 노려보긴 하고 있는데 허선 선수가 읽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체력 문제예요. 체력 문제. 너무 놀면서 하고 있어요. 어우 얼굴 쪽 들어가봤는데 바로 피해줬고요. 웨이밍으로 다시 한번 종이 울리면서 쉬는 시간으로 돌입합니다. 파키아오가 네. 동양 선수가 나가서 외국 선수들한테 당당하게 체급 올려가면서 그런 명경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뭐
나비처럼 우아하게 날아서 가 아닙니다. 벌처럼 부지런히 날아서 대패를 쳐야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옛말이다. 피해주면 다시 한번 카운터. 지용일간 뭐라 붙이고. 그럼요. 이거 쏘라니고. 붓꽃 세력이 되고 이래 돼야지 힘없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새 남은 라운드는 한 라운드. 벌처럼 날아서 개패듯이 패야 됩니다. 따라가야 하는 이주영의 상황이 됐죠. 그럼요. 지금 한방 노릴까요, 이주영 선수는. 그래도 주먹에 무게감이 있는 선수거든요, 이주영 선수가. 아우, 체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80kg인데 맞으면 가는 겁니다, 저거. 때문에 허선우 선수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겠고요. 네, 이제 양 선수 마지막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건 이주영, 이어서 허선우까지 나옵니다. 오, 공이 올리자마자 바로 연타를 이어주나 선우! 이제 어떻게 붙어서 피해보려 하지만 붙는 것 자체를 허용을 안 하고 있어요, 허선우는! 아, 원팬 스텝 벌리고 참... 체크링 좋네요. 화려하게 게임하네요. 예. 어, 대맞았어요, 대맞았어요! 깊숙하게 역시. 들어갔어요! 이건 데미지가 크겠는데요! 대맞으면... 아, 대맞았어요! 아, 결국 슬라시입니다! 카운트 들어가고 있고요. 조심을 봐야죠. 그렇죠. 아, 결국 KO가 선언이 되면서 이렇게 허선우 선수가 오픈 경기 두 번째 경기를 가져갑니다. 이종석 복싱 소속의 허선우 선수. 이제 2전 1승 1패였는데 반타작 선수였는데 2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전 2승 1패로 바뀌게 됩니다. 그림 좋네요. 화려하게 게임하네요. 딱 봐도 이정 선수도 많이 쓰게 보여요. 와, 대박이었어. 깊숙하게 또 들어갔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몰아붙여치면서 코너에서 마무리가 돼. 이정 선수.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 네. 한 방은 없습니다. 두 방, 세 방 연타가 돼야 상대도 데미지 입는 거지. 한 두 방 때리고 나오고 두 방 때리고 나오고 하면 상대는 그 사이 회복합니다. 운동했기 때문에요. 운동은 그래도 나름 선수라 운동하고 나오는데 그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데미지는 있을지언정 한 방에 타격은 없다. 타이슨도 한 방이 아니에요. 연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헬펀치 헬펀치 합니다만 마이클 무어르를 40대 후반에 키우신 포먼이 네. 원투 한 방에 보낸 거 아닙니다. 계속 꾸준하게 원투를 쳐서 계속 누적시켜서 보낸 거지 한 방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종석 복싱 소속의 허선우 선수가 트로피와 함께 부상을 수여받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허허 웃겠네요. 허선우 선수. 복서닥에서 상품 증정까지 이루어지면서 기념사진 촬영과 함께 이렇게 오픈 경기 두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우, 기분 좋겠네요. 이것도 이제 승률이 바뀐 거잖아요? 그럼요. 66%. 네, 이렇게 한복싱 소속의 데뷔전을 치른 이주영 선수는